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본 적 있는 낙서. 그런데 이 낙서가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되게 새로운 느낌. 너무 독특하고 낙서라고 표현하기에는 위대하죠. 즉흥적이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보여도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며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또 하나의 예술. 낙서 같은 예술, 예술 같은 낙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낙서의 세계로 빠져보자. 음악에 힙합이 있다면 미술에겐 이것이 있다. 벽이나 지하철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캔버스가 될 수 있는 낙서 예술, 그래피티. 페인트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는 과거 길거리의 낙서 정도로 이해되어 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며 대중들에게 대리 만족의 매개체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그래피티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술의 세계. 이곳에선 그래피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위대한 낙서는 1970년대부터 거리의 예술의 표현들이 지금 뭐 다양한 그 모습으로 오늘날 이런 미술관에 들어온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인 작가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그래피티 분야도 각 그 소장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작품 기법이나 그런 컨셉도 또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참여한 9명의 작가들은 그런 1세대 그런 작가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선구자적인 그런 이제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사진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JR을 비롯해 그래피티를 날 것으로 강조하는 닉 워커, 팝아트를 대중적인 감성으로 표현한 디페이스, 그래피티를 캔버스에 옮겨놓은 존 원, 로고를 통해 상업주의를 비판하는 지우스가 유명하다. 지난 2일, 이곳에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가 대구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한 많은 팬들로 북적였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주인공,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 제우스다. 얼굴을 가린 채 그래피티를 그린다고 해서 일명 마스크맨으로도 불리는 제우스. 독특한 기법으로 유명 브랜드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의 이름 하나도 결코 평범하지가 않다. I basically meet up with a graffiti with the train named Zeus. So in 92, long time ago, I was like walking and practicing some graffiti on a tunnel. I was so attracted by this activity that I totally forget the presence of the train on the tunnel. The train came and almost killed me. The name of the train was Zeus. 그래피티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그의 작품 세계도 남다르다. 다른 작가들과 달리 유명 브랜드의 로고에 페인트를 묻혀 빗물처럼 흘러내리게 하는 리퀴데이션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It's a series that I started in 2005. I was like already working on the advertisement logo since a couple of years. And one night I was in Paris in the center and it was a rainy night. I was looking at this brand and it was rainy and the rain was like more strong and more strong and suddenly I have started to see on the line of the rain the light of the brand of the logo, the electrical logo, like melting. I decided to confirm this by my painting techniques, by my work. 대구 팬들을 위해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한 제우스. 난데없는 나체 차림으로 관객들의 시선 강탈. 오해 마시라. 제우스만의 준비 의식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나체 모습으로 계셔서 좀 쇼킹한 기대가 많이 듭니다. 모두의 기대를 안고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Pour qui sont ces serpents qui sifflent sur vos têtes?
Pour qui sont ces serpents qui sifflent sur vos têtes? 마치 한 마리의 뱀처럼 유연한 움직임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제우스. 이번 퍼포먼스의 주제는 무엇일까? Why I choose the apple in general? It's because of course I have used the logo of Apple, and this logo I use it a lot. So when I heard about the old history of the Daegu apple, it was interesting for me to connect it with the art history. 대구 하면 떠오르는 사과를 지우스만의 시각으로 풀어내 의미 있는 그래피티 작품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고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퍼포먼스가 이어져서 되게 새로운 느낌, 새로운 재미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 작업 진행 과정이라는 거를 또 실제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미술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퍼포먼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어도 이렇게 전시로 접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겐 되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그것을 예술로 전달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는 법. 짧고도 길었던 제우스와의 만남에서 낙서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배가 되었을 것이다. It's a great pleasure to be in Daegu today and to come to see the great exhibition about graffiti and to make a performance. It's for me a great moment and it gave a good inspiration. 위대한 낙서, 사랑해, 뉴세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는 위대한 낙서 그래피티. 이번 주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위대한 낙서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